네, 3경기입니다. 연보성 선수가 출격해서 네. 박재혁 선수를 잡아내고 이제 다음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여섯 번째 경기는 아테나죠. 예, 스코어상으로는 2대2 동률이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강력한 연보성을 누가 잡을 것인가? 네. 어떤 선수가 네. 잡을 것인가? 이제 그렇죠. 나오죠. 네, 다섯 번째 콜로세움에서 과연 어떤 선수가 출격할 것인지. 자, 나오는 선수를 한번 볼까요? 네. 네. 연보성을 잡을 만한 카드 SK텔레콤T1의 누굽니까? 고대용 선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인규 선수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선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누굽니까? 다섯 번째 경기의 패치 선수는 누군가요? 아, 시아테르검 T1의 선수 누군가요? 네, 누구죠? 고인규 선수. 고인규 선수예요. 태란전 10승 1패. 태란전 10승 1패입니다. 비록 아, 지난 경기에서는 그 김동건 선수에게 아, 패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수점 성적이 아주 좋기 때문에 아, 지금 테란전에서는 이 선수만한 선수가 없다라고 팀 내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은 그렇죠? 적절한 것 같네요. 네, 2008년 공수점에서 10승 1패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죠. 네, 거의 91% 가까운 테란전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보성 선수가 제일 안 좋은 게 현재 제일 안 좋은 게 테란전이거든요. 네. 이런 것을 봤을 때 고인규 선수의 카드는 정말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상대팀이 아, 테란이 상대팀의 에이스가 네. 모든 능력을 합쳐서 에이스가 테란이라면 아, 고인규가 가장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테란전에 가장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고인규 선수. 나머지 공격점 보이시죠? 0승 1패 1승 4패. 네. 그런데 테란전만 10승 1패. 테란전 화선수입니다. 그래서 네.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연보성 잡으려고 나왔어요. 물론 뭐 조재욱 선수 입장에서도 연보성을 뛸 수 있는 충분한 카드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이 주먹 과연을 했을 때 날카로운 과연을 그걸 깨워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보자기를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을 봤을 때 가장 크게 예,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고인규 선수가 나오는 게 가장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 어제 승리를 거두고 다섯 번째 경기를 준비 중인 연보성 선수입니다. 테란전 강자 고인규 선수. 지난 시즌에 테란전에는 조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번 경기 고인규 선수 다 빠지면 되는 겁니다. 네. 안 좋은 기록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번 대회 정말 SK스쿼 마스터즈 2008에서 무지하게 뭐 튼튼한 용의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연보성 선수 공식전 성적 2008년도에 들어서 18승 12패 6할이 넘는 그런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그중에서 저우전은 4승 5패 게다가 프로포스전은 8승 5패 이런 성적 보여주고 있지만 테란전은 6승 7패로 승보다 패가 많거든요. 네. 네, 이런 약점을 제대로 파고든 그런 엔트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 고인규 선수가 출격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지금 현재 플레이오프에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고인규 선수가 연보성 선수만 딱 꺾어주면은 MC게임 히어로 입장에서 뭐 여러 선수를 커버할 만한 강력한 카드가 지금 많이 부족해요. 네, 테란을 깨기 위해서 고인규 선수가 그때 나왔었는데 네. 나오자마자 테란에게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역시 또 나오자마자 패배를 하게 되면은 테란이 강력하다는 얘기가 정말 무색할 정도로 예, 그런 안 좋은 소문만 퍼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확실하게 내가 테란전 강하면은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인상을 계속 심어서 나가면 돼요. 네, 테란 대 테란전 뭐 고수하면은 항상 고인규 선수의 이름이 올라오거든요. 예, 뭐 최고의 그 성적을 보여줬었죠. 2008년 공식전에서 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테란전 최강자 이 고인규 선수가 연보성을 상대로 만약에 연보성을 잡아내는 데 성공을 거두게 되면은 SK텔레콤 T1은 오늘 경기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큰 승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박재혁 선수가 2승을 추가한 이후에 네. 고인규 선수가 나왔습니다. 예. 연보성 선수 분명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또 상대가 고인규이니까 말이죠. 네. 예, 만약에 이제 도재욱 선수가 나왔다면 콜로세움에서 프로토스와 테란전 20대 21로 테란이 단 한 경기만 앞서는 이런 그 상황이라서 도재욱 선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연보성 선수와 승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고인규 선수가 딱 나오니까 확실히 데이터 면에서 확실히 앞서고 네. 게다가 이제 고인규 선수가 다른 종족전은 몰라도 테란전을 너무 잘해서 그렇죠. 지금 상황은 뭐 매첩으로 봤을 때 연보성 선수보다 고인규 선수가 좀 더 나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연보성 선수와 고인규 선수의 상대 기록을 살펴보면은 고인규 선수가 이벤트전 포함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3승 1패로 고인규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 테란전의 강점을 이어나가면서 안 좋은 나머지 종족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경기 운영이 돼야지 지금 잘하고 있는 테란전을 좀 떨어뜨려 가면서 다른 종족을 보완하는 이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안 좋은 선택이거든요. 예, 지금 그렇죠. 가장 자신이 잘할 수 있는 테란전은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네. 네. 2008 아레나 MSL에서도 이 두 선수가 맞붙었죠. 네, 그때도 이제 고인규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그러나 네.
이제 맵에 어떤 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연보성 선수는 콜로세움에서 테란전을 가끔 했습니다. 변영태 선수를 맞상대해서 승리했고 게다가 김성기 선수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는데 고인기 선수의 테란전은 폭풍의 언덕 아니면 오델로거든요. 네, 그렇죠. 예, 콜로세움에서의 테란전 경험이 오히려 연보성 선수보다 떨어진다라는 측면이 변수로 작용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연보성 선수는 콜로세움에서 김성기 선수를 제압을 했고요. 예. 그리고 변영태 선수를 꺾었습니다. 네. 네. 맵에 특화된 테란이냐 아니면 원래 테란전에 강한 고인규냐 네, 이런 싸움이 되겠네요. 네. 네. 단단한 고인규 선수와 연보성 선수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상대 전적 뭐 2006년 8월 이후에 연보성 선수가 고인규 선수 상대로 해서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거든요. 네. 네. 오늘 이 연패 사슬을 끊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가 양 팀에게는 정말 중요하죠. 연보성 선수 MBC 게임 히어로에서 내놓으시는 최고의 카드를 지금 네 번째 경기에서 내보냈고 네 번째 경기는 승률 장식하고 다섯 번째 경기에 임하는 겁니다. 네. 이 선수는 한 경기를 따내기 위해서 나온 선수가 아닙니다. 네. 최소한 두 경기 아니면은 올킬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바라볼 3킬 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카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연보성에서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MBC 게임 히어로 팀의 벤치 입장일 테고요. 네. 그리고 이제 SK텔레콤 T1 팀은 준 플레이오프에서 도재욱 선수가 날아다녔다면 이번에는 준 플레이오프에서 날아다니지 못한 박재욱 선수라든가 고인규 선수가 이번 경기를 좀 끝내주기를 네.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두 번의 경기를 통해서 모든 선수들의 페이스가 살아나고 이런 상태라면은 결승전에 올라가서도 SK 서울 팀을 제압할 만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예. SK텔레콤 T1의 고인규 선수 이번에 테란 대 테란전을 펼치게 됩니다. 고인규 네. 선수 외에도 또 지난 경기에서 멋진 모습을 보였던 도재욱 선수가 남아 있고요. 네. 네, 분위기 좋아요. 그렇죠. 이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네. 경기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네. 이, 앞으로 2연승만 거두면 팀이 승리하면서 결승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양 선수가 부담감 없이 이번 경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도재욱 선수, 이 팀 배틀의 경기 방식이 자신에게 잘 맞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자신 혼자 팀을 또 책임진다라는 어떤 책임감 자체도 묵직하기 때문에 경기가 요즘 한참 잘 되는 선수에게는 굉장히 잘 맞을 겁니다. 이 네. 팀 배틀 방식이 말이죠. 그 승부사기들이 확실히 있고 네. 프로리그 방식이 있는 것처럼 또 이런 SS컵만의 그렇죠. 방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팀리그 방식이 또 엄청나게 재밌어요. 네. 네.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경남 SS컵 마스터즈 2008 지난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지금 2회차 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해 안에 경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선수들 이번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정말 대단할 겁니다. 경기 준비가 그사이 끝났네요. 자, 이번 대결 시작합니다. 팀이 걸려있습니다. MBC 캐미어로에는 연보성 선수가 출격했고 SK텔레콤 T1에는 고인규 선수가 나왔죠. 자, 이번 대결 각 팀을 대표하는 테란끼리의 각축전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될지 MBC 캐미어로 입장에는 연보성 선수가 나와가지고 오늘 경기 완벽하게 정리해주길 바랄 겁니다. SK텔레콤 T1 고인규 선수 연보성만 제압하면 뭐 뒤에 도재욱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결승전에 어떤 선수가 올라와야 될지 경기 시작한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11시 연보성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콜로세움 11시는 연보성 선수예요. 그리고 7시 흰색은 고인규 선수입니다. 세로 방향에 위치해 있죠. 재밌겠는데 정말. 연보성 네. 콜로세움에 거의 한 번도 안 졌어요. 예. 네, 여섯 번에서 여섯 번 다 이기고 테란전은 3승. 예. 야, 고인규 선수 뭐 테란전을 1%의 성적을 보여주는 선수. 예. 와, 어떤 선수가 이길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콜로세움에서 강한 선수 그리고 테란전에 강한 선수 이렇게 각자 강한 것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승패를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고요. 네. 빨리 나가요. 예. 이쪽으로 일꾼 보내고 있습니다. 고인규 선수 거의 뭐 센터 베럭스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예. 네. 콜로세움 인간 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네. 나가서 지어지는 배럭을 통해서 상대방에 좀 데미지를 입힐 생각. 이게 지금 콜로세움은 여하튼 자원을 많이 끼고 있어서 예 자원 위주의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네. 마치 지었죠. 센터 배럭인데 만약에 이제 노배럭 더블 간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야, 좀 안정적인 스타일을 많이 보여줬던 고윤규 선수가 이런 네. 특화된 전략을 채택하는 것 자체가 좀 색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초반에 전략을 걸었습니다. 고윤규 선수. 예. 고윤규 선수는 안정적인 운영의 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다들 인식하고 있고 또 이 정도의 맵이고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2대2의 어떤 팽팽한 구도라면은 2대2의 팽팽한 구도라면은 이 아무래도 안정적인 확장 위주의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데 예. 예, 그것을 좀 비웃는 듯한 예, 그런 의표를 찌르는 듯한 경기 운영을 지금 준비해가지고 왔네요. 고윤규 선수가 그렇죠. 연보성 선수 자, 본진 쪽에 배럭스를 올렸습니다. 네. 그나마 빈들도 다행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노베럭스 둘도 아니고 CDSG까지 꽂고 쳤다가 배럭스에서 동시에 주는 그런 빈들도 아니기 때문에 연보성이 그나마 좀 낫습니다. 네. 네. 성차론도 좋아요. 고윤규 11시 쪽으로 바로 들어가죠. 노베럭 더블이라든가 뭐 이런 확장 위주의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고윤규 선수가 센터 배럭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큰 효과를 거두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하지만 찔러는 봐야 돼요. 그렇죠. 줘야 됩니다. 사실은 가스도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은 벌써 저 반대쪽은 리파이너리를 짓고 있거든요. 예. 자, 이렇게 배럭스가 완성이 됐고요. 자, 머린 한기가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도전해야죠. 네. 봤어요. 봤습니다. 자, 보고 자, 빠져나가는 연보성 선수. 자, 이 정도면 알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센터 배럭스는 알 것 같고. 네. SGB가 좀 더 막기까지 올라왔고요. 팩토리가 조금 바깥쪽에 나가서 지어지고 있는데. 벙커까지 짓고 있습니다. 고윤규 선수. 예.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상태가 만약에 조여지게 되면은, 전진에서 팩토리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가서 유순 하나 잡아주고요. 네. SGB 이거 알고 다 잡히겠는데요. 네. 아, 여기까지 잡히는데. SGB! 아, 잡아줍니다. 두 개 잡았어요. 벚꽃 쪽, 뒤쪽으로 병력 살짝 빼고 있는 예. 연보성 연보성의 SGB가 좀 잡히긴 했지만 어쨌든 책까지 고윤규 선수가 많이 늦기 때문에 고윤규 선수의 SGB가 안 잡힌 것도 아니고요. 네. 연보성이 좋아요. 잘 나왔습니다. 예, 고윤규 선수 뭐 벙커를 취소하면 되니까 일단 그 취소를 한 모습이고 만약에 벙커가 건설이 돼서 입구 쪽을 박아놓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이후부터는 상대방의 언덕 쪽에다가 동원자 확장기지 쪽에다가 팩토리 건설해서 탱크를 조여놓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병력에 맞춰가는 이런 그 시스템을 구현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아, 정찰하지 못하고 중간에 컷당합니다. 그나마 정찰을 못해서 중간에 끊어지고 공유해서 정말 잘한 부분이네요. 네, 예쿠 좀 막고 있는 연보성. 예, 그래도 이제 연보성 선수가 잘 막았다라는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예, 잘 막았어요. 네, 게스트 패치도 빠르고 테크도 빨라요. 어마어마한 테크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네, 고윤규 선수 테크가 지금 올라가는데 연보성 선수는 스타포트가 올라가고 있죠. 예. 어떻게든 지켜봐야 됩니다. 고윤규. 예, 고윤규 선수 입장에서는 맞고 난 이후에 대응을 연보성 선수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SGB로 상대방의 어떤 그러니까 병력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예. 네. 같은 종족선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테크가 충분히 안 올라갔다는 사실도 연보성이 알고 있어서 머리 위쪽으로 올라가요. 이게 좀 엇박자로 머리는 좀 많이 모아놨다가 기습이거든요. 네. 예. 탱크가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정확히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더 피해를 줘야 되는데요. 네. 탱크 나왔습니다. 네. 네. 머리 모아가지고 한번 허리 찔러보려고 했으나 탱크가 나왔어요. 탱크라도 좀 보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보이는데. 예. 멀티는 없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지금 멀티가 아니라면 당연히 탱크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머린 6개까지 모았습니다만 모아서 찔러봤습니다만 상대방의 지금 확장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만 지금 판단한 그런 결과만 됐고요. 네. 네. 공격권은 연보성 선수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윤규 선수도 저게 이제 힘들어요. 멀티. 지금 내가 연보성보다 앞서갈 수 있는 거는 멀티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윤규 선수는 멀티를 커맨드처럼 방안을 건설을 했고요. 아, 이런 와중에 테크가 좀 늦춰졌기 때문에 일단 클로킹 레이스만 날아오지 마라라는 생각 할 것 같은데 네. 또 클로킹 레이즈예요. 자, 가서 보고 예. 있죠. 예. 이제 봤죠. 자, 앞마당을 가져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이번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네, 아머리 아카데미 예. 통제 건설해 가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SGB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빨리 올라가야 돼요. 검은들이 네. 레이스 한기 들어옵니다. 네. 머리 넣는 것도 이거 되게 아쉬운데요. 레이스가 날아오는 건데 날아오는 와중에 검은 동시에 올리고 있죠. 네. 레이스 한기 나왔고
고인규 선수의 확장 의도까지 알아챙겼어요. 아, 지금 고인규 선수가 골치 아파지는데요. 네. 시간 계속 끌리고 만약에 저 클로킹 레이스에 대응하려고 클로킹 레이스에 대응한 골리앗 뽑고 이러다 보면은 탱크 뒤로 끝납니다. 그렇죠. 예, 베럭스도 지금 여기까지 날아왔고요. 아, 앞마당도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아, 좋은 포지션 뺏겼습니다. 고인규 선수 탱크를 예. 하나 늘리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도 앞머리 아카데미 완성이 안 됐어요. 어려워지죠. 이러다가 저 탱크 무기가 신지 모드 개발돼서 엉덩이 위로 살짝 올라가서 레이스로 막 뛰어발치면서 네. 네. 낙지할 수도 있거든요. 네. 상대방의 병력을.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일꾼 괴롭혀지고 있는 연보선 선수가 또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안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탱크만 뽑는다면 골리앗 선수가 언젠가는 뭐 역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두 개이기 때문에 네. 골리앗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이스입니다. 야, 탱크 테이크 하나 밀고 들어오는데 예, 탱크 테이크 고쳐야죠. 어, 네. 리페어도 늦게 붙었어요. 리페어도 아, 밀리네요. 아, 고인규 아, 밀리고 있습니다. 예. 아, 탱커 내려온 걸 봤는데 그렇죠. 네. 약간 대응이 늦었어요. 예. 초반 전략 실패 이후에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고인규 선수입니다. 예, 탱크는 탱크대로 빠지면서 엔드스피 점사해주고 아, 그리고 이제 크로킹 레이스는 탱크 쫓아다니면서 탱크 아, 또 점사해주고 말이죠. 네, 앞마당 확장이라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만 네. 아, 연보선 선수의 레이스에 의해서 막혔어요. 네, SCB가 다 방어에 지금 투입이 됐기 때문에 자원 채취적인 면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지금 몰리고 있는 고인규 선수 어떻게든 예.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 텐데요. 예, 선방에 이은 원팩 원스타 대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예 상대방의 예, 그 벙커링을 저지해놓고 그 다음에 원팩 원스타를 시도를 한 것이 확 그 이후에 확장을 선택한 상대방의 의표를 제대로 찔렀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확장 가져가고 있는 연보선 선수. 아, 언덕 탱크! 다크! 잡혔어요! 어이구, 아, 끌려가는데요! 끌려가다가죠! 아, 예. 이는 뭐 절반 네. 이상해. 아, 거기다 골리앗까지. 아, 이제 너무 많이. 네, 제 경기 끝났습니다. 연보선 선수 1번 경기 다섯 번째 경기에서 고인규를 제압합니다. 야, 잡으려고 나왔다가 오히려 잡혔습니다. 네. 네. 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진짜 심각해지는 거죠. 네. 고인규 선수까지 무릎을 꿇고 자 MBC 게임 여러분 다시 앞서갑니다. 연보선 선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요. 네, 연보선 얼굴에 진짜 조금의 웃음의 기색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경기 중요성을 확실히 알고 있고 자신이 어깨에 놓여져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고요. 그렇죠. 자, 고인규 선수 지난 시즌 프로리그에서 특징 1패는 엄청난 성적을 보였습니다만 이번 SK스컵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데이터면으로 봤을 때 연보성을 잡을 만한 가장 확실한 사자는 아무래도 고인규가 아니었을까. 상대 면적에서도 앞서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그 생각을 해봤는데 이 연보성 선수의 이 콜로세움에서의 분위기가 너무 좋고 또 그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는 컨디션 자체가 아주 좋네요. 예. 네, 고인규 선수의 초반 시리즈에 완벽하게 맞대응을 해가면서 원팩 원스타 그리고 확장 위주로 플레이하던 고인규 선수는 원팩 원스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한 방에요. 그렇습니다. 승점을 예. 짜냈어요. 네, 6세트는 이제 아테나인데 도재욱 선수가 아마 시즌이 가장 유력한데 문제는 뭐냐면 아테나의 스타람이 좋거든요. 네. 포스터 상대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폭생 스텝의 머리가 상당히 좀 아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연보성 선수의 1승에 힘입어 MCM 히어로가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네. 자, 연보성 선수 이제 한 명의 상대를 꺾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과연 어떤 선수가 나올지 SK 텔레콤 키원 입장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줄 선수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 선수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6세트 경기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